뮤비뱅크 스타더스트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I Need You로 돌아온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 코너는 원래 MC가 따로 없어요. 아, 왜요? 아, 혹시 지원자? MC하면 역시 민수가 좋아요. 저 MC 좋아할 사람 없어요? 아니요. 제가 한번. 누가 찾아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다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1위를 찾아 수감이 되게 궁금한데요. 어느 분이 네.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등을 하다니. 뭐 저희 팬분들께서 네. 만들어 주신 상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팬분들이 이제 사랑 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더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I Need You 타이틀곡 한 소절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김민종 씨 I Need You Girl 무대도 네, 네. 사실 칼 군무 아, 그렇죠 칼 군무가 굉장히 화려할 것 같단 말이죠 정말 포인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포인트 한번 보여줘요. 지미 한번 보여주세요. I need you girl 너무 아름다워 지금 너무 차가워 잠깐만 부끄러워. 네 빨리 들어오세요. 차가워 아 빨리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네 오늘 I need you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핫하다는 좀 소문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드라마 타이즈 뮤비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불안한 반면에 반대적으로 아름다운 청춘을 약간 그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방탄소년단이 생각하는 청춘은 무엇일까요? 뭐 재호 씨부터 한번 말씀해볼까요? 정말 저는 이승환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봐요. 배워봐요. 앤몬스터 씨죠. 청춘은 맨발이죠. 맨발 청춘이네요. 저는 지금 제 나이 때가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19살? 네, 근데 아직 청춘을 잘 못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춘을 즐기려면 뭐 하고 싶어요? 게임이죠. 아, 그럼 지인 씨는 청춘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은 지금 이 순간이죠. 네, 네, 네. 내가 네, 청춘은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전 지금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형이 이런 화장품 광고 찍고 싶어요. 화장품 광고주분에게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영상. 영상 편지 한번.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이죠. 청춘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빈 씨. 빈 씨는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춘은 좀 더 아껴두고 일단 빵 터뜨렸을 때 얘 아 이게 청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치순 다칠 때 뭐 청춘이라고 패커슨이야 칠 수 있어. 청춘이야 청춘이야 청춘이 청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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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가장 본인이 생각하시면 아름다운 순간이 이게 청춘인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번에 새로운 코너예요. 어떤 건가요? 위메이크에서 야심